청귤로 지금 풋귤로 담근 그 청인 거죠? 맞죠. 이야, 보기만 해도 굉장히 라임으로 꼭 담근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먹고 싶은데요? 그렇죠. 이게 네. 담가가지고 막 이거 당장 이게 향이 좋아요. 아. 밀가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설탕하고 포기로 네. 슬라를 썰어가지고 네. 예, 1:1 비율로 해가지고 해버리면 바로 다음날부터 시식할 수가 있어요. 어머, 매실보다 훨씬 수월하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이게 항상 이게 비타민C도 많고 그러니까 특히 이번 여름에 갈증 해소라든지 이럴 때도 네. 안 지켜줘. 그 다음에 이게 그 요리, 네. 요리할 때도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이 거기에 같이 활용할 수 혹시 고기 같은 데도 그렇죠? 넣기도 좋겠네요. 예, 예. 아, 이게 굉장히 차로도 좋고 그리고 음료로도 가능하고 그렇죠? 그리고 요리할 때도 귤의 새로운 용도를 예. 찾았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우리 또 사장님께서 또 예. 갖고 계신 그 닉네임이 제주 머슴이잖아요. 네네. 그게 제주 꾸러미를 한다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. 네네. 그럼 혹시 이 청귤을 신청할 때도 네네. 다른 걸 같이 요청하면 꾸러미를 해주시는 건가요? 그렇죠. 그게 저희 임무고 저희가 같이 바람이죠. 네. 그럼 꾸러미라는 거는 제주도에서 나는 모든 농수산물을 다 통합해서 그렇죠.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제주도 제품은 예. 제주도 농산물은 다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? 그렇죠. 제주도를 담아서 우리 가게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아, 제주도를 담아서 예. 굉장히 그 제주도의 머슴이라는 그 우리 사장님의 닉네임이 확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아이고. 예. 여러분들 이 청귤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? 이 풋귤에 대해서도 많이 아셨을 텐데요. 또 앞으로 혹시 제주도의 많은 농작물에 대해서 또 농수산물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하나 우리 농장에 우리 사장님 직접 한번 이름 좀 당당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그 하나 농장 지나모인데 저기 닉네임은 제주 머슴입니다.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머슴이 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우리 한번 하나 농장 화이팅 한번 할까요? 네. 하나 농장.